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항비만작용과 항암치료에 검증된 구절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절초는 높은 산의 능선이나 야산 풀밭에 자생해 있고 간혹 밭 주변에서도 흔하게 찾아볼 수가 있는 식물입니다. 이 식물은 음력 9월 9일날이면 9개의 마디가 생기고 이 시기에 채취해야 약효가 가장 뛰어나다고 해 구절초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선모초와 일초 들국화 곱봉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유사종으로 깊은 산에 자생하는 산구절초와 바위구절초도 약재로 씁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식물로는 숙부쟁이나 벌개미취하고 많이 비슷하기도 합니다. 구절초에는 플라보노이드와 루테올린, 캠퍼롤, 아카세틴, 캄펜, 아피게닌 등의 인체에 미치는 중요한 성분들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맛은 쓰고 성질은 따뜻한 편으로 아랫배가 냉한 사람이나 월경장에 손발이 찬 사람들이 먹으면 좋습니다. 동의보감에서 구절초는 뱃속의 어혈을 풀어주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능이 뛰어나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각종 부인병 질환에 좋다는 것을 증명하기도 합니다. 또한 만성적인 편두통과 머리가 몹시 어지러울 때 구절초 꽃을 쪄서 수건에 감아 머리띠처럼 하고 있으면 잘 낫는다고 합니다. 구절초는 53kcal로 적다 보니 다이어트 한방차로 많이 즐겨 마시기도 하며 피로회복을 빨리 풀어줍니다. 특히 꽃차는 지방질 분해작용이 강해 체지방 분해로 뱃살 제거와 나이살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 살을 잘 빼주는 약으로도 통하기도 합니다. 몸속에 지방이 많이 축적되면 고지혈증과 뇌졸중, 동맥경화 등의 각종 성인병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하니 이런 분들은 꽃차만 달여 마시기만 해도 좋습니다. 한 여성분은 가을만 되면 구절초꽃을 채취해서 1년 내내 차로만 마시고부터 수족냉증이 사라지고 다이어트에 성공했다는 치료 사례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구절초를 식수처럼 꾸준히 달여 마신 분은 10kg 이상 감량의 성공의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한 실험에서 구절초 추출물은 항비만화활성과 췌장효소활성 억제 기능, 지방세포분화 및 생성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동의대학교에서 구절초 성분에는 지방세포의 핵심 작용인자인 단백질 발현 조절을 기인해서 각종 지방 축적과 지방세포를 유의적으로 분해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구절초가 보유한 췌장리파아제 활성 저해 기능과 지방세포 안에서 지방분해 능력이 우수함이 밝혀져 비만 치료에 유용함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아무리 다이어트의 명약이라고 할지라도 활동을 전혀 안 하면 살이 금방 찌게 되고 몸의 순환을 위해 적절한 운동은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 물이 고여서 가만히 있으면 정화가 안 되고 썩어가듯이 우리 인체도 혈액순환이 안 되어 자연스레 살이 찌게 되고 병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강인한 운동보다는 가볍게 걷기와 조깅, 등산, 자전거, 훌라후프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이 인체 순환을 위해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원광대학교에서 유방암세포에 대한 구절초의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절초는 유방암세포와 위암세포의 성장을 모두 억제하였고 세포자멸사를 유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유방암세포의 성장저해활성이 높았으며 세포예정사를 유발시킴으로 암예방제나 치료제로 잠재적 가치가 있다는 내용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구절초 꽃에 대한 항균성 실험에서는 세 가지 균주에 대해서 모두 높은 항균활성이 우수하게 작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방부제와 항균성분으로 알려진 벤조산과 소르브산을 비교했을 때 대략 5배 정도 강한 항균력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구절초는 구시월경에 꽃이 피었을 때 전초를 채취해서 꽃은 그늘 줄기와 뿌리는 햇볕에 말려서 약재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꽃차를 만드실 때는 먼저 깨끗한 장소에 가서 채취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 물에 한번 헹군 다음에 이물질을 하나씩 제거해줍니다. 꽃차를 덮기 위해서는 먼저 찜솥에 채반을 밑에 받쳐놓고 큰 컵으로 물 두 컵을 부어줍니다. 그리고 뚜껑은 닫고 가스불을 켠 다음 김이 모락모락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증기가 올라오기 시작하면 뚜껑을 열고 찜솥에 꽃을 부어주면 되고 솥을 바로 디다줍니다. 찜솥의 훈증은 강한 열기로 인해서 2, 3분 내외로 익혀주시면 되고 살충 효과와 진한 향을 감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덮으면 좋은 유효 성분들이 모두 다 빠져나가게 되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채반을 깔고 꽃을 하나씩 골고루 널어주시면 되고 통풍이 잘 되는 그늘진 곳에 2일 전후로에 건조시키면 되겠습니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집 내부에서 말리셔도 되고 선풍기를 틀거나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말리시면 되겠습니다.
차로 끓여 마실 때는 꽃 3개 정도 넣은 후 뜨거운 물을 붓고 차로 음용하시면 됩니다. 구절초 맛은 특이한 향기가 나면서 약간 쓰고 뒷맛은 향긋하면서 산뜻한 편입니다. 그 밖에 꽃과 뿌리는 술에 담궈서 3~6개월 후에 먹으면 원기회복과 관절염, 피로회복 등의 여러 병을 치료하는데 긴요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구절초는 따뜻한 성질을 지니고 있어 몸에 열이 많으신 분은 홍반이나 알레르기 등이 생길 수가 있으니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게 좋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